2020년 6월 14일자의 기출 응용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살짝 비틀어놓은 문제, 즉 토이시험 문제를 그대로 복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 제가 그 문제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인터넷 등등을 검색해서 등장했던 정답들과 그리고 시험치고 난 여러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대략적으로 기출 응용 문제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문제나 선택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토이시험에 나왔던 출제용은 그대로 제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개의 Part 5, 6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이 고고고! 고고고! 신기한 요령 많대. 정말 1초 만에 풀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많은 요령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이 바닥에 괴짜 강사입니다. 저 오해원이라고요. 완전 괴짜입니다. 완전 괴짜 강사. 제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문법 문제의 90% 이상 한 단어 내주는 두 단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기. 오늘 제가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실제 그것이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자의 기출 문제, 즉 토이시험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기출 응용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래 주소 나오고 있죠? 요 아래 주소로 가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기출 응용 문제 풀세트, 정확히는 Part 5, 6의 문제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을 제어드리죠. 평균적으로 700점대 학생들의 풀이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80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18분 정도의 시간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이어서 감상하시면 될 거예요. 완전 감상이야. 명화 보듯이 보도록 하죠. 삐리릭 큐 큐 와호. 첫 번째 문제는요, 사실 최근 3회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 치기 전날 같은 경우도 저희 실전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첫 번째 문제가 3회 연속해서 서울뛰기 정답이었다, 다음 시험도 라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6월 14일 문제도 소유격이 정답이었네요. 그저 명사 앞에 소유격 정답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0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 보통 ly 붙은 거 없는 거 동시에 나올 때는 둘 중에 골라주는 문제고요. 네, 명사 앞에서는 여기에 똑 떨어진 단어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주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effective, 효과적인 이런 의미죠. 103번 문제는요, 요 비동사란 과거분사 이 사이에는 부사가 정답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lately, 최근에 공개되었다. 104번 문제는 조동사랑 동사원형 사이도 100% ly, 잠시만 뭐야 이거. 104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동사랑 동사원형 이 사이도 100% ly가 붙어있는 부사 정답이죠. 105번은 동사 어휘 문제. 요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mployee 고용하다. 뒤에 보니까 pension, 회장님을 고용할 거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도 고용하는 존재, 선출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or 이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죠. 내부에서 회장을 뽑을 수도 있지만 외부 지원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서 뭘 할지 선택하는 문제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로 A or B, 둘 중에서 고르다 의미의 문제. 정답은 A번. or이라는 단어가 출제에 정답되는 중요한 단서라 보시면 될 거예요. 106번은 명사 어휘 문제였고 신출 어휘였습니다. 그래도 D번의 call, 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It's a best record a call, 전화, 텔레폰 로그북이 나오니까 이 전화번호부상에 전화는 기록해 둔 게 최고다. 뭐 이런 식의 문제였네요. 원래 명사, 명사 중간에 전인사가 필요하지만 등이 접사 같은 경우도 정답이 가능하답니다. 네, 오해원의 101가지 토익 스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빈칸은 등이 접사가 정답. 지금 선택지에 but과 yet이 나와 있죠. 제가 재미난 요령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지에 yet과 but.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 문제들의 응용 형태의 문제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여기서 선택지에 yet과 but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yet과 but이 동시에 나와 있죠. 저는 둘 다 나올 때는 오답이라 부릅니다. 왜냐?
저도 구분을 못 하거든요. 동시에 나왔을 땐 둘 다 버리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간단한 운영이 왜 중요하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lthough the local office was overstaffed, 지역 사무실이 직원들이 과다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 C번 정답인데요. yet과 but이 동시에 나올 때 오답,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ither과 or 짝짓는 문제였거든요. B, C번이 오답. 또 가볼까요? 지금 but과 yet이 동시에 나와있죠. nor, neither과 짝짓는 그러한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both랑 어울리는 and 문제였지만 어쨌거나 선택지에 but과 yet 나왔을 때에는 and가 정답되는 특징. 2014년 2월 23일자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yet과 but이 동시에 나왔을 때 and가 정답되는 문제. 이 문제는 2015년 2월 28일자 기출문제였습니다. 108번 문제였었고요. 역시나 but과 yet이 동시에 나올 때는 and가 정답되는 문제. both frustration and resistance, 좌절과 저항을 야기하다. 선택지에 yet, but 본 순간 C번. 이게 바로 제가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8, 5, 6, 다시 말하지만 문법 문제의 90%, 어휘 문제의 40%가량은 읽지 않고 한 두 단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어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and랑 만나는 between 문제였습니다. 명사랑 어울리고 뒤에 동사가 없을 때 바로 전치사가 나와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보통 저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동시에 나열된 경우에는 부사는 손대지 말 것, 이렇게 항상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와 전치사가 동시에 나열됐을 땐 동사 찾기, 오른쪽에 주어 동사의 자리라면 because, 아니라면 due to, 이런 문제였습니다. 110번 문제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형용사가 정답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용사가 정답률이 80%, 그 다음 명사가 정답률이 10%, 그 다음 ED가 정답이 5%, ING가 정답이 5%. 네, 저희는 이런 식의 문제 패턴에 맞춰 정리합니다. 관사, 빈칸, 명사 패턴을 공부하고요. 오로지 확률로 승부합니다. 형용사 80%, 명사 10%, 과거분사 5%, 현재분사 5%, 그리고 지금처럼 선택지에 형용사가 없는 경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명사예가 10%, 분사가 5%, 그리고는 둘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찍는 게 요령입니다. 제가 바로 추구하는 문제풀이 방식, 확률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 1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정확히는 대명사라 봐야겠고요. 이 앞에 꾸며질 만한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정답은 C번의 every 띄우고 when. 사실 붙어 있는 every one 하고요. 그 다음 띄어져 있는 every one은 다른 표현이에요. 참고로 every one 붙어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참고로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됩니다. 즉 웨이터들 모두 다 라는 표현 쓸 때는 every one of its waiters 이런 표현 쓰지 않고 all of its waiters. 네,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다만 every가 one과 여러분들 띄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죠. 이때는 one은 사람 삼을 구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waiter들 각각의 모든 한 명씩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each one of its waiter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112번, 여기 바로 전치사와 전치사에는 100% 명사가 정답. 확률을 잘 들으셔야 돼요. 100% 정답. 참고로 ly 붙어있는 건 부사, 동사가 나올 수 없더라. ed가 붙으면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죠. practice 같은 경우는 연습하다, 실행하다 의미의 동사 외에도 또한 관행 내지는 관습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113번,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Part 5에서 부사 어휘 문제는 세 문제가량 출제되는데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순수한 해석이 적용되기도 하고 해석을 통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죠. 통상적으로 부사 어휘들은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100회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된 부사는 영영사전에 있는 8,000개의 분량이 아니었고 150개 정도가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부사 어휘 150개가량을 열심히 공부하는 기라, 그리고는 파워, 랭킹 순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사들은 고르지 말자. 그리고는 기왕 나왔을 때는 정답률이 높은 부사를 고르자. 이게 제가 원하는 풀이법입니다. Move cautiously, 조심스럽게 이동하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Rightfully 같은 경우는 기존 토의심에서는 전혀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부사. 114번, 네, 관사와 전치사 사이도 확률은 100%입니다. 명사가 정답될 가능성이 100%, operation, 작동이란 단어죠. 요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We are not recruiting two cashiers, 두 명의 캐셔랑 eight sales clerks, 보니까 8명의 영업사원들 and the employee process, 고용 절차가 will last 2 weeks, 2주 정도 소요될 거다, 지속할 거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D번이었는데요. D번 las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난이라는 형용사로만 쓰이지 않더라고요. 요 last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last를 찾아보니까 298입니다. 얘가 뭐냐고요? 바로 최신 100회 토의심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어휘들 중에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랭킹이 높은 단어일수록 이렇게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last 같은 경우는 랭킹이 298입니다. 참고로 영영사전에 30만 개 어휘 중에서 298이니까 상당히 정답 가능성이 높은 어휘가 되겠죠. la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용사로 출제가 되는 경우와 부사로 출제가 되는 경우, 심지어는 동사로서 출제가 되는데 주어가 지속하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용법들이 전부 다 토의심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어휘 자료에 담아두게 된 겁니다. 네,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유튜브 폴더에 다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 저는 그 유튜브 폴더를 다 삭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6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주어, one of the great advantage, 이점들 중에 하나는 is the ability to work in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여기 바로 텔레커뮤팅의 바로 이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어휘 문제였거든요. 정답은 D번, 뭐 A번의 courtesy의 예의가 맞는지, B번의 function, 기능이 맞는지, C번의 strategy, 전략이 맞는지.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ability라는 단어의 그 특성을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ability to see,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자, 직원들이 have the ability to employ,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도 있고요. 자, 이거는 is the ability to manage risk,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좋습니다. ability to 부정사,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정답되는 명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명사 같은 경우는 intention, 의도, right, 권리, opportunity, 기회, attempt, 시도, effort, 노력. 자, 이런 걸 알아두었을 때 어떤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다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에 opportunity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일 것 같아요. 아마 B번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 28일자 정기 토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입니다. Radio advertising, 라디오 광고는 give small businesses, 자그마한 영세 기업체들에게 a greater opportunity to compete, 경쟁할 수 있는 against large companies, 대형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라고 해석으로 풀이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투부정사 만나는 opportunity,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 10월 28일자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to enjoy 나와있죠. 정답은 opportunity, 즉 you will have a great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게 될 거야, enjoy 할 수 있는 기회라는 C번 해석 문제였지만 A번, B번, D번을 볼 필요 없이 풀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한두 단어 가지고서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 40% 가량은 풀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킬입니다. 단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뒤에 어울려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혀두었을 때 이렇게 빨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7번 문제입니다. 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비동사랑 과거 분사 사이는 ly 붙은 단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100%야. financially supported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financially는 재정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 118번. 저는 전치사와 대명사 사이도 마찬가지 100%의 확률로 ing 붙은 단어가 정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치 동그라미 동그라미 콧구멍 웃고 있는 입 요런 모습 같네. beginning the work shift라고 읽을 필요 없이 그저 100%니까 ing 붙어 있는 비번 동명사 올리지만 저는 무법적인 심도 있는 강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ing 쉽게 풀수 있죠? 확률은 100%입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거든요.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랑 만나는 부사 recently 현재 완료 부사인데요. 시제 부사라 부릅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부사를 보고 있죠. 부사 어휘는 제가 매회 세 문제가량 출제되는데 풀이 요령이 다 있다고 해드렸죠. 재미나 요령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시제와 관련이 있는 시간 부사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현재 동사가 나올 때 정답되는 부사로서 뭐 currently 이런 부사가 있네요. 그 다음 미래 동사가 나올 때 정답률이 높은 부사로 soon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 다음 현재 완료 동사가 나올 때 정답률이 높은 부사 이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recently가 have, PP형 사이에 정답되고 있고요. 아래에도 제가 once, recently, lately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걸 알고 있을 땐 has, really 사이에 recently 좀더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soon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미래. 그 다음에 currently 같은 경우는 도대체 현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 120번 이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문법 자체는 상당히 쉽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관사랑 명사 사이에 ly가 붙은 부사 말고 형용사.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만 형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greater, greatest.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였고요. even,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징은 그 뒤에 반드시 일반 형용사 부사가 아닌 비교급이나 최상급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day one, very형 부사. 이게 바로 700 개념반 RC 과정이거든요. 첫날에 독특한 very형 부사 요령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물론 어렵진 않지만 much far even 훨씬이란 표현인데 일반 형용사 부사는 x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에 비교급 최상급은 o 뭐 이런 표시가 나와 있는 이게 바로 much랑 far even의 특징이랍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 나서 네, 이 문제를 보고 나니까 even 때문에 a번이 오답되는 거알수 있죠. b번입니다. 주어는 is an even greater option. 훨씬 더 훌륭한 선택 사항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B번. 참고로 greatest 같은 경우는 최상급, 명사를 꾸밀 때에는 부정관사만 절대 만나지 않고 정관사 the.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땐 the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1번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많았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Miss Kim postpone 연기했습니다. 팀 미팅을 연기했네요. Until September 3rd, 9월 3일까지 연기했네요. 왜냐하면 every member, 모든 멤버가 already has enough to do for a while. 한동안 해야 할 enough, 충분한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has,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뒤에는 목적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로서 명사 혹은 대명사가 필요한데 부사인 D번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였죠.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 충분한, 부사, 충분히, 명사, 충분한 것, 충분한 일, 형용사, 부사, 명사 모두 쓰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충분한 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팀할 시간이 부족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B번. 참고로 A번과 C번의 all과 both, 우리 일명 형용사이자 대명사로 부르는 편인데 명사 자리에도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오답되는 원리는 일명 수량 대명사 용법이라 부르는데요. all과 both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앞에 명사가 언급이 되어야 한다. all 그게 뭔데요? 알수 없을 때 both 두개 그게 뭐죠? 앞에 문장에서 명사라고는 팀 미팅
혹은 member 뭐 이런 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member를 가지고 있다, meeting을 가지고 있다. 좀 어색하지, 그죠? 앞에 언급된 명사가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땐 all이건, both건, some이건, much건, few건, any 같은 이런 일반적인 수량 대명사를 쓸 수 없는 원리, 부정 대명사 문법 day 30, 바로 700 개념 RC반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30과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2번은 examination, 명사와 we provide 동사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번의 that 문제였고요. 요거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저희가 day 11 접속사 동사 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풀이법이 뭐냐고요? 이게 답니다. 1번, 명사 빈칸 동사는 대시 1순위. 이게 답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주격관계 대명사 대세 원리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순위로만 강의하거든요. 100% 대 찍으시면 됩니다.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요 과정 같은 경우는 Day 11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11번 700RC 개념반 강좌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123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였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mong 특징이 있죠. 그 뒤에 복수형의 명사가 반드시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들 중에 있다, 뭐뭐들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훨씬 더 재미난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s the 복수명사. 저는 100% Among 정답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요령입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네, 2014년 4월 27일 정규 토의 응용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문에서만 등장하겠지만 이렇게 is among the 복수명사 이런 패턴으로 사용이 되죠. 이번에는 2010년도 4월 정규 토의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115 문제 비동사 the 복수명사가 있죠. 바로 요 원리입니다. 바로 요 원리에서 100% 정답이 됩니다. The present executive staff 바로 현행 현재의 이사진들이 were among the 70 guests, 70명의 고객들 중에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below랑 excep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below 같은 경우는 토이심에서는 정답률이 5% 정도의 전이사입니다. except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뜻이 제외하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극소수의 정답되는 패턴들이지만 어떤 단어들은 정답률이 70%, 80%. 반면 어떤 정의사들은 정답률이 5% 미만도 있거든요. 실제 과거 100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정의사 전부 다 해봐도 74개입니다. 74개 중에서 실제 한 반 정도는 정답률이 높은 정의사, 반 정도는 정의사가 낮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등장했을 때는 아, 요거는 웬만하면 버려야겠다. 요거는 웬만하면 골라야겠다. 이런 요령도 있답니다. 요런 요령들은 저희가 전치사 편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Day 13, 전치사 풀이법.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는 이 전치사 풀이법에서 뭐 짧은 전치사가 나와야 됐을 때 풀이 방법과, 그 다음, 긴 전치사가 나왔을 때 풀이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률이 5% 미만 되는 전치사라고 등장하죠. 이럴 때 below나 toward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말자. 즉, into 같은, 특히 위에 onto 같은 경우는 토의 시험 역사상 선택지 한 200번 나오고는 제로! 정답률이 제로가 되는 유일한 전치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적어 넣었던 어휘들은요, 이번 토익 시험에서도 선택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오답이 되었던 전치사들이었습니다. 정답률이 5% 미만. 참고로 against 같은 경우는 최근 토익 시험 33회에 등장해서 딱 한 번만 정답이 되거든요. 3%도 채 안 됩니다. 즉,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어휘를 알아두는 것도 시험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1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opening ceremony 같은 경우는 opening, 시작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의식, 뭐 개회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opening ceremony 문제. 제가 토익 시험 치기 전날 되면 명사 앞에 빈칸 자리에 ing, ed, 분사 형태가 정답되는 것들 양이 좀 되긴 하지만 그 자료를 ing 형태에 나누어서 ed 형태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자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선택지에 나온 것들 중에서 우리 시험 치기 전에 봤던 것들 위주로 고르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프닝은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개회사를 opening remarks라는 표현을 쓰고요. 비어있는 이 자리는 opening posi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맨 처음 나와서 말하는, 발표하는 기조 연설 같은 경우는 opening speaker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좋습니다. 반면에
지금 등장한 여러분들 expanded 명사는 원래는 영어에서는 확장된 공간이라고 존재할 수 있지만 토심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 무조건 본놈 중에서 골라 찍자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5번은 테일치 원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지에 BED 형태가 등장할 때 무조건 테일치로 접근하자. 그리고는 전치사가 나온 경우는 90% 이상이 수동태 정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til만 가지고도 C번 풀 수 있죠. A번 능동태, B번 능동태, D번도 부정사의 능동태. 참고로 요 내용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내용은 저희가 8과 테일치 풀이 스킬에서 다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빈칸 뒤 명사가 있다면 99% 능동태. 반면 빈칸 뒤에 명사가 없다면 수동태가 90% 정답. 네, 확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률로 말이죠. 특히 지금처럼 과거동사 능동태, 현재동사 능동태, 현재분사 능동태 한 개만 수동태일 때는 그 점 얘가 정답되는 그런 요령도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리니까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요. 빈칸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 주로 이렇게 전인사 명사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에서 수동태를 찍으라 이런 얘기. 물론 나머지 10%의 예외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만 확률이 낮은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Work alongside her. 그녀 곁에서 일을 하다. Alongside, side는 어떤 측면인데 along,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라는 표현이 문제였었는데 alongside는 토익 시험 23년치 동안에 단 두 번 출제가 되었던 단어 확률이 매우 낮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2012년 3월달 정기 토익 문제였습니다. 문제로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work alongside 뒤에 nurses 아, 간호사와 함께 일을 했구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봤거든요. 2011년 6월 정기통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alongside 하나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work alongside one another 이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work with라는 표현을 원래 많이 쓰지만 함께 일하는데 함께 오랫동안이라는 long이 붙어서 오랫동안 서로서로 일했다는 문제였거든요. 특징은 work 왼쪽에 work가 있고 work 사람 사이에 바로 alongside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시험 치기 전날 되면 저는 항상 특강을 준비하거든요. 특강에는 시험 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실제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보다는 바로 빈도는 낮지만 시험 치는 그 순간에는 꼭 읽어봐라면서 제가 정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42번 토익 시험 오답편 전인사 모음 정답 가능성이 희박 아래편 외에는 오답 이렇게 되어 있죠. 대신 아래편 나오면 찍으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답률이 높은 전인사는 into도 있고 except이란 표현 그 다음에 across라는 표현도 있고 along, toward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인사들이죠. 그 다음 opposite, beside, inside, outside, oh, alongside 사람 바로 얘입니다. alongside 사람 곁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얘가 열심히 나올 것 같아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 나올 때 이거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마란 뜻이죠.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시험 치는 날 당일에 열심히 읽어봐라 라고 제가 챙겨드리는 자료거든요. 그리고는 그날만 기억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까먹고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시험 날에만 읽어야 할 자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대신 이런 걸 알아두게 되었을 땐 방금 나왔던 문제 사람 이렇게 손댈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물론 against, aside, 그 다음 amid 전부 다 토이심에서는 정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다시 아까 나왔던 전인사를 보니까 against 보이죠? against 그래서 요 정도 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amid amid는 뭐뭐 가운데 in the middle of 이렇게 뭐 논쟁 가운데 뭐 토론 가운데 amid discussion 이런 식의 표현 외에는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ide 같은 경우 아까 선택지 언급되었었는데 전인사가 선택지에 나열됐을 때 해석만 그럴듯한 오답형 부사 오답형이라 적혀있죠 그죠? 이렇게 오답도 알아두시면 아 요거 고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진답니다.
127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를 제한한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명사 명사 사이에 이렇게 명사 명사 중간에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접속사나 접사보다는 이렇게 전치사 중에서 골라주는데 through 같은 경우는 뭔가를 통해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언제까지 혹은 뭐뭐 동안 걸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Through the years는 수년 동안에 걸쳐 믿을만 했다.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C번의 이전보다는 prior to 같은 경우는 뒤에 시점하고만 어울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오답. Through는 기간과 어울릴 수가 있죠. Through 용법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문제는 2012년 7월 달 정기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죠. 127번 문제로 해서 Through the years라는 문제였었거든요. 바로 수년 동안을 거쳐서 위에 have many changes,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문제였거든요. 특징은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 뒤에 the years라는 표현이 만나죠. 이걸 덩어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전치사는 공부를 아예 하지 말고 출제가 된 단어는 정답된 표현과 함께 묶어서 외우기. collocation 전법이거든요. 요 원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through the years, 눈에 반복된 것들을 골라주는 게 좋은 전략.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128번이 licensed. 이 표현이 바로 기존 토이심에서는 전혀 출제가 된 적이 없은 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출제가 된 단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뭐 한 20년치를 꺼내놓고 이걸 이렇게 검색을 다 합니다. 괄호 표시 검색하는데 license 방금 나왔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기서는 물론 오답 a license라는 명사 어휘 문제였고요. 외에는 여러분들 아예 전혀 선택지 20년 넘게 안 나왔었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신출 어휘 문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모르시는 분들 없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 신출 어휘라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신출 어휘 겁먹지 마시고요. 모르는 어휘라고 너무 많은 어휘들, 자주 쓰이지 않는 어휘들 혹시 판단이 안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 업로드해둔 바로 이 자료들 다시 한번 주소. 여기에 업로드가 된 자료 바로 파워 랭킹 자료 1560 바로 파워 랭킹 자료 1620, 1620개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시고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토익 어휘 공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licensed mechanics, 라이센스가 있는 mechanics, 기술공, 특히 차량 정비공을 의미하죠. licensed는 오로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사람 명사하고만 어울리는데요. 그의 반면에 인포머티브처럼들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형용사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 형용사 인간인가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도 시험지기 전날 되면 자료로 다 나눠드리게 됩니다. 인포머티브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들 인포머티브 프레젠테이션 정보가 풍부한 발표 인포머티브 북릿 정보가 풍부한 안내책자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당시에는 former 골라 틀리신 분들 많았었는데 former 사람 명사가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전 직원, 전에 정비공인 사람.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all companies vehicles, 모든 회사 차량이 아무래도 전에 일한 적이 있었던 정비공에 의해서 점검받는 것보다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전문적인 요원들에 의해서 점검받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former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지만 licensed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절이 미래, 종소절이 현재 완료일 때 as soon as가 100% 정답, 뭐 이런 원리입니다. 볼까요? 네, 이 내용은 저희 25과 시간 접속사 편에서 다룹니다. 영상 25과 확인해 보시고요.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절이 미래, 그리고 종소절이 현재 완료 동사 나와 있죠. 미래, 현재 완료. 이때 after lunch as soon as가 99% 정답. 사실은 역사상 100% 정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석적으로 좀 더 나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기존 토익 시험에서는 역사상 100% 정답이었습니다. after lunch as soon as 이렇게 확률을 알아두시게 된다면 저는 확률을 매우 중요시하는 강사인데요. 이걸 알아두시려면 이 단어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As soon as we have sent the delivery charge, 배송료를 보내자마자 your order will be delivered. 주문품이 배송될 거다. 이런 문제예요.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35번 문제. 전통적으로 1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신출 어휘 문제가 나오던가 혹은
기출어이라도 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문장이 나오든가 혹은 문법 문제였다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독특한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게 특징이랍니다. 대신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단어 하나하나 다 풀기 위해선 우리가 사전에 있는 어휘 30만 개, 즉 저희는 꼴랑 1620개 하는데 이걸 제외한 29만 8천 개,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모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봅니다. 반면 독해에 나오는 거 있잖아, 독해 문제들. 거기에도 시간 안배만 잘하더라도 세네 문제 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 한두 개의 신칠어의 공부하는 것보다 바로 독해 시간 안배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시간 효율적인 아주 여러분들이 현명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Observation, 얘는 관측. 네, 저는 여러분들 뭐 관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bservation of mountains, 바로 산에 대한 관측, 관찰. 그래서 이 앞에 언급된 trademark at Osland Resort, 이 리조트의 트레이드마크는 mountains를 관측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였답니다. C번의 observation.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찬가지 신출 어휘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기존 토의심에서 힌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 어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Observe란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저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erve란 단어 갑니다. 볼까요? Observe Pioneer Labs Innovative. 아마 혁신적인이라는 C번의 정답일 것 같은데 PL이라는 연구실의 Innovative Techniques, 혁신적인 기술을 관찰하다. 이런 식의 문제였죠. 그 다음 실제 문제로 나온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2월 26일자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요. 물론 Be Able To 부정사 문제였거든요. 뭐 소수 형용사는 무엇이건 뒤에 to가 붙은 것 찍으면 100% 정답. 원래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요. To observe some of the wildlife. 바로 이 생태계 일부를 observe, 관찰,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와 있네요. 문법으로도 이미 다뤄졌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2014년 12월 21일 기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6번 문제였거든요. Dr. Jeff Shaw의 Observations on Animal Behavior. 보니까 동물 행동에 관련된 제프쇼의 관찰 관측이 were so insightful 통찰이 있었다 이런 문제 A번. 아 그래도 이 문제는 기출 어휘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만한 그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단서였습니다. Postpone. 아무래도 게임 론칭을 연기하는 건 그 게임이 덜 뭐 했을까?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Less가 없다면 disappointing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less 자체가 부정의 의미거든요. 덜 좋아서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덜 실망스러워서 연기하기보다는 덜 매력적이라서 연기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surprising 골라 틀릴 게 있거든요. 놀랍지 않아서 연기하지 않아요. 꼭 놀라운 것만 좋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Several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뒤에 반드시 복수형 명사, 요거는 수량 형용사 편에서 내용이 등장합니다. 133번은 문장 삽입 문제. 매회 토의심에서는 한 세트당 8-6에 네 문제가 나오고요. 한 지문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해소 문제가 맞고요. 정답이 A번인데요. At that point,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신 자료는 토이파 랭킹 최다 빈출 어휘 3탄이라 되어 있죠. Park6만 연구한 자료입니다. 토이파 랭킹 Park6 얘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tha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Park6에서는 랭킹 13위입니다. 30만 개 중에서 13위, 상당히 높죠. 그리고는 that, conjunction, 뭐 접속도 있지만 형용사 그런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얘들은 나오면은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앞 문장에 언급된 바로 그때의 그 시점의 그거, 이렇게 Park6의 여러분들 문장 삽입에서는 this와 that이라는 단어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앞 문장에 언급된 바로 그거라는 의미거든요. 이 원리를 잘 알아두시면 지금처럼 문장 삽입 문제에서도 this와 that 일단은 가능성은 높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전인사가 필요하지만 등이 접사도 가능하더라. October or November.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쉬웠죠? 네, 이거는 정답이 B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story 가기가 물론 어려운 단어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 윗문장이 언급된 바로 Sada Stationery라는 이 가게가 언급된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게 문 앞에 광고를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력서 내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store 바로 stationery 이 가게 문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 동사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I를 본 다음 excited 이렇게 이름도 접근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사람 만나면은 100% ED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원리는 다 있지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뭐 사람 명사 만날 때는 과거분사로 찍으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더라. 왜? 한 20년치를 분석해보니까 얘들이 1년에 2회 이상 출제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해드렸죠. Excite 나와있죠? 사람 만났을 땐 excited, 사람이 아니면 exciting. 이게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감정동사라 부르죠. 3과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8-6에서는 맞춤표와 쉼표사의 연결사 문제, 바로 부사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8-6의 부사, 연결부사는 한 챕터에 공부합니다. 바로 17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부사가 있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3개 중에서 찍으라고 합니다. 90%는 3개 중에서 나오니까요. 바로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3개 중에 찍으라 해서 8-6의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3대장 원리 가보겠습니다. 자, 8-6의 여러분들 어휘 등장하는데 파워랭킹 어휘 참고로 1위가 however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정답되는 부사입니다. 8-6에서는 1위에요. 그 다음이 in addition이라는 단어 나와있죠. 게다가라는 단어. 동의어로서 뭐가 있냐고요? 바로 additionally 혹은 also. 이게 바로 게다가라는 의미의 부사. 물론 외에도 besides라든지 혹은 furthermore, moreover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거나 상위 랭킹 6위 안에 3개나 포함됩니다. Also, additionally, 그 다음 in addition까지 언급이 되어 있죠. 특히 광고문, 공지문에서 정답률이 높음. 이렇게 저는 확률까지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문제를 보고 나니까 좋아요. 앞에는 보니까 passionate, 열정적이고 communicative, 아주 의사소통이 능하고 successful, 게다가 성공적인 경력, 이렇게 순접의 내용일 때 쓰라. 정답은 D번.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B번. 이거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9번 문제는 바로 위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Wholesale orders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Huge discount, 할인 나와 있죠. 우리는 할인을 이벤트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이벤트라 부르는데 그 행사하고 달라요. 이벤트는 정말 야외 활동, 소풍, 운동회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판촉품, 판촉 행사 이런 것들은 보통 promotional offer 혹은 promotion 혹은 off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offer 자체가 제공하다, 제안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한 명사로 쓰일 때에는 판촉 행사라는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B번. 이런 것도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왼쪽에 정답될 수 있는 유형. 저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Day 28, 빈칸, 쉼표, 패턴. 쉼표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봤습니다. 빈칸 명사 쉼표가 나올 땐 부정사를 찍던가 현재 분사를 찍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 3번, 빈칸 전치사 쉼표 순일 때는 ED를 찍으라. 다시 한 번 더. ED, 전치사, 쉼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빈칸 ED 쉼표 일대 과거분사 D번. 요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한두 단어 가지고 다 풀 수 있었던 요령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41번은 부정대명사 문제였고요. 사실 정확히는 앞에 보시면 these clauses 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they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나중에 부정대명사 30 확인하시면 쉽게 또 풀이하는 요령이 있을 거예요. 142번 문장 집어넣기이기 때문에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balance라는 단어는 잔고 잔액입니다. 앞에 보시면
deposi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deposit 먼저 보증금, 성금을 걸어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뭐라 하냐? balance 잔액 잔고를 말합니다. 뭐 균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토이심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밸런스 뭐냐면은요, 그 은행이 말입니다. 계좌 보면은 이 보다 보면은 어머나 영 영어 그게 바로 밸런스 알겠습니까? 잔액 잔고. 자 그다음 103번 또 정의사 문제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언투 같은 경우는 토이시즘 역사상 오답. 반면에 with요, with 같은 경우는 토익이 매우 좋아한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가 한번 궁리해 봅시다. 이게 바로 파워랭킹 1620 자료입니다. 최신 연속 100회 시험에 출제된 의의들. 당연히 모르면 확률이 높은 거 찍어라 이런 말입니다. with는 랭킹 3위. 다시 말할게요. 30만 개 의의 중에서 토익이 사랑할 가능성 3위. 세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볼까요? 선택지에 60회 나와서 24회 정답. 정답률이 40%. 그리고 웬만하면은 정답으로 찍으라. 골라라. 뭐 이런 의미로 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모를 땐 애매할 땐 정답률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with your inquiry. 질문을 가지고 컨택해줘, 연락해줘. 반면 onto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요. 정답이 D번. As you know, 당신도 아실다시피 이런 표현이거든요. As you know, 잘 모르겠다고요. 사실 조금 뻔한 내용인데 as 블라블라도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145번은 문장 집어넣기거든요. 순수한 해석 문제예요.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연락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정확한 풀이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unfortunately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Part6에서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Part6의 문장 삽입 허랭킹 짜잔 8위. Part6의 문사법에서 전체 랭킹 8위에 해당이 됩니다. 앞문장 내용과 때로는 반전 내용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사. 자, 이 단어가 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일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 삽입이라고 해두었죠. 이유는 뭐냐면 회사랑 고객이 서로 대화 나눌 때 좋은 일 있을 땐 대화 안 합니다. 우리 좋은 일은 주위 지인하고 나누지 회사에 전화해서 저 승진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쿠팡 판매자 전화해가지고 저 취업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쿠팡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할까요? 배송받았는데 물건이 잘못된 거야, 파손된 거야, 색상이 달라, 불행히도 받아보니까 안 좋았어, 잘못됐어요. 그래서 unfortunately Part6가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각각 토이심에서 정답률이 높은 어휘를 이렇게 알아두었을 때 Part6 이렇게요. Part6의 문장 삽입 이 표현을 기억해 두었을 땐 제가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마지막 이 문제는요. help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의 to가 생략하는 표현. 정답은 aid. 즉, 원래는 help는 유일해요. 뭐가 유일하냐면 원래 잘 모르시면 동사, 명사, to 부정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99.9%가 이러합니다. 목적어 뭐 만들어 시키다, 만들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블루루루루루. 이런 식인데 help가 뭐가 유일하냐면 준사역 동사입니다. 투부정사의 to를 쓸 수도 있고 to를 안 쓰는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 보통 let me go 혹은 make you go 이런 식으로 목적어 뒤에 to가 없이 원형 부정사만 취하는 걸 우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각동사는 토익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공부할 필요 없겠죠? 사역동사만 출제가 되는데 help가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help는 to restore 가능하고 restore 가능하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잘 모르시면 make나 have나 let 목적어 뒤에 가장 짧은 단어 찍기. 자 가져가라 그랬다 아까 제가 자 가져가라 그랬더니 제일 짧은 건 a. 이렇게 해서 저희 2020년 6월 14일자 정기 토익이 있었고요. 기출 응용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풀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휘는 이렇습니다.
모든 어휘를 다 모른다고 공부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래도 보니까 신출 어휘 꼴랑 두 개지만 call, license,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어휘였다. 그죠? 신출 어휘보다는 기출 어휘 위주로 그 양이 많지 않더라. 경찰 영어만하더라도 300개 뭐 이런 식의 올리지만 토익은 사실상 1620개가 과거 100개 시험 동안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 출제가 될 것이다. 단 양은 적은 대신 그 단어가 앞뒤에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기억하는 게 최선의 불이법,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양이 적어요. 이 양이 적은데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해가지고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가지고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아마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읽고 나서 문제를 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풀고 나서 대충 이렇게 해석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걸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해당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출 문제들도 제가 저희 유튜브 영상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정기 토익 기출문제 그거 영상 클릭해 보시면 지금 가도 거의 유사하게 풀이가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